네,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. 마지스터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지스터입니다. 예,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. 네, 2차전지 단기 차익 눌림목, 그리고 에코프로, 포스코퓨처엠, 양극재, 이렇게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차전지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나타내는 엔캠,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은 실적이 약간은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. 파생상품 쪽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다소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.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 보여줍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흐름을 읽어주시면서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. 네, 먼저 우리 앵커님이 엔캠부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엔캠은 이 투자 기술에서 10만 원 이하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캠이 중국 그 기업들 이제 침투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너무 당연히 급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추세 매매 대응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선물 지수가 예, 미국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선물이 359.75포인트 선인데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오늘 한 2,000억 정도 매수인데요.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인들의 평균 낙가가 349 정도가 됩니다. 선물 지수로. 그래서 포지션 자체를 상방향으로 끌어올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추세는 상승 방향성이 유효하다. 이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환율인데요. 원달러 환율은 1330원 정도에서 지금 정확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1329원인데 외인들이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이제 2673포인트 선 이제 신고가죠. 예,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도 엔비디아 상승과 이제 AMD 상승 인해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인 하이닉스만 좀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약간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그래도 추세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 마감을 하는 자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차전지와 이제 반도체 어떤 해석 절차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 16만 6천 원, 6,900 오늘 고점을 찍었는데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반도체 주들 쪽이 상승이 나타나는데 그 이외에 약간 스몰캡으로 볼 수 있는 뭐 우리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어테크닉스 뭐 리노공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게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타나면 원칙적으로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기관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종목은 끌어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자 이게 지금 제가 16만 원 이상에서는 오버슈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차전지가 제가 지난 그 매수 시그널을 1월 23일, 24일 이렇게 이제 내놓은 이후에 뭐 대표적으로 종목군들이 많이 매수 신호가 떴었죠. 예, 그래서 뭐 대부분 전반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%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눌리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그 우리가 그 미국의 이제 리비안이라고 이제 요게 이번에 전기차 생산을 이제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죠.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리비안뿐만 아닌 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못합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리비안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을 포기한다. 이게 양극재가요. 아무나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자금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리비안이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2025년까지 자 100기가와트의 어떤 규모 배터리 공장 구축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수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 당연히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뭐 셀삼사라든지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상당히 수혜를 봐야 되는 이런 시장이 전개화돼야 되는데 이 우리 국내 시장은 반도체가 올라가면 2차전지가 더 누르고 반도체가 어떤 연속성을 보이는 이런 시장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 구간인데 몇몇 종목을 제외하군요.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안의 결정은 결국은 이 테슬라가요.
이번에 이제 올해 8월부터 4680 배터리를 이제 LG엔솔에 공급을 받으면 이미 벌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 전기차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내재화를 해도 그만큼 수율 잡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 기술력이 양극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, 요 화면을 보겠습니다. 예, 스웨덴의 이제 폴스타, 이 대표가 우리 국내 그 배터리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든다 알고 25년부터 폴스타 4를 국내에서 그 삼성 그 르노 그 부산 공장이죠. 그 생산 라인에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돌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자, LG화학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죠? 올라온 이후에 이제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? LG화학은 사실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싸요. 하지만 지수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단계 한 30% 상승의 눌림목도 나올 수 있는 게 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게 또 의미가 큰 게요.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30만 6천 원 그대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요게 있지 않습니까? 포스코 퓨처엠이 결국은 얼티엄 셀즈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 NCMA 단결정 양극재가 GM하고 LG엔솔 솔루션하고 얼티온 센즈에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공급을 하면서 양극재도요. 이게 의미가 큰 게 벌써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번 그 리비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양극재는 수율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요. 미리 이제 선점을 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만약에 뭐 저는 크게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지난 1월 26일, 1월 24일, 25일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눌림목은 견조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정말 많이 눌리면 한 30만 원권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에코프로를 오늘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에코프로가 우리가 이번에 저밸류 밸류 프로그램에서 사실 성장주인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고밸류로 부각이 되잖아요. 그죠?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주회사의 더블 평가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러면, 우리 그,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보시면요, 시가총액 15조입니다. 그러면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한 46%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50% 할인을 받는 가격을 보면 시총이 한 8조 정도가 됩니다. 예,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가총액이요 13조입니다. 자, 이쪽도 지금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자회사들 지금 상장된 자회사뿐만 아닌 에코프로 우리가 그 삼성 SDI 그 조인트 벤처죠. 에코프로 EM뿐만 아닌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. 수산화 리튬. 거기는 이제 영업 이익률이 30% 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비상장 회사의 어떤 그 실적만 봐도요. 에코프로는 굉장히 지금 15조 정도였던 그 지금 시가총액이면 저는 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에 의한 그 눌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빠질 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에코프로 그 ENG 같은 CNG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죠. 리사이클링인데 폐배터리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분 많은데 저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된 우리 기업들 안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최대 수를 볼 수 있는 건 에코프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밸류 그 밸류 프로그램에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EPS 기준으로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PBR이겠죠. PBR이 0.68입니다. 여러분들. 네. PBR이 0.68이고 제가 봤을 때는
이게 지금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자회사들의 어떤 그 지분 평가가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방송에서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많은 공개 방송과 또 다른 프로그램 예정이 돼 있으시죠?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4시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4시에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지금 바로 방송 끝나고 점상에서 제가 오늘 지금 못했던 얘기들을 1시간 정도 많은 질문을 2차전에 받도록 할 테니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마주스탑니다. 예.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. 지금 유튜브 토마토 증권 등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. 여기에서 또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.